이번 문제는 우리 셋째 종국이가 어릴 때 이것을 먹고 목소리가 얇아졌다는데 아이고, 종국이가 먹은 이것은 무엇일까? 나 알아. 이건 알지, 알 거야. 이걸 먹고 목소리가 얇아졌다고? 아, 네. 몇 글자? 세 글자요, 세 글자. 거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릴 때 그걸... 맛 없어요? 맛이... 그래,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. 아, 누구나 먹는 거예요? 아니면 약간 특별히 먹는 거예요? 누구나 먹으려면 접할 수는 있었지, 내 나이 때는. 이렇게 질문해도 되는 거니, 원래? 원래? 질문... 그게 없는데, 원래는? 슬슬쩍 하는 거죠. 슬슬쩍 약간.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. 이게 제가 근데 이제 확실해요? 예. 확실한 것 같아요. 질문하는 거. 그러니까 정말 확실했다기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연관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는 거죠. 예. 자, 정답. 나 틀렸어. 승관이부터. 저는 무화과요. 무화과. 성류유. 여성 호르몬 뭐 약간 뭔가 계속 그런 생각해 보려고. 형 남성 호르몬이 몇 나왔는지 아니까. 죄송해요. 유치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. 거의 저는 콩나물. 야 콩나물. 자, 그러면 준이 형 한번 볼까요? 신식초. 아 식초인데 신 거. 아주 더 신 거. 신어서. 그 딱 이게 산이기 때문에 들어. 호. 뭔지 알지? 호. 그래서. 혀서. 저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건데. 아 모르겠어요. 네. 와 모기야. 모기야. 모기야 먹었다고? 제 기억에는 종국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기약을 먹고 갑자기 애가 목이 얇아졌다. 자, 정답을 제가 확인해 보죠. 네. 정답 모기약. 아, 진짜로? 우와, 아니 너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. 뭐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요. 그 저희 어릴 때는 모기약을 이렇게 그 사이다병 있죠. 거기에 이렇게 넣어서 뿌리 이렇게 직접 뿌리는 그게 있었어요. 이게 그게 마시는 음료수인 줄 알고 그걸 이제 원샷을 했다가 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가서 위세척도 다 하고 그때 제가 갈 뻔했습니다. 절대 집에서 그거 시도하면 안 돼. 큰일 나죠. 그래서 이제 모기약 예능으로 접근했어요. 네, 제가 아까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